뭐야, 구단 같이 27억. 아, 뭐야, 이거 스케줄 아니잖아. 아, 뭐야, 이런 건 스케줄 아니, 이런 건 스케줄 없잖아. 이거 뭘 맡긴 거야, 이거를. 아, 나 진짜 답답하네. 돈 또 2억밖에 없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팀 평가 맡긴 거야? 아, 오늘은 저기, 피파 연습할 각이다. 어. 자, 나가자, 나가. 어. 아, 진짜. 아, 오늘은 뭐, 되는 게 없네. 어. 제가 다시 5억짜리, 다시 5억짜리로. 아까 플레이 패스 답장 왔어. 스케줄 한 번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질문 뭐라 그랬는데? 지금 쌩이고 질문이 뭐였는데 못 봤어요. 어. 이거 저기 뭐야, 안 되면 안 한다. 아, 비가 와서 퇴근 못 했어요? 우산 쓰면 되잖아. 우산 없어요? 타슈님 어서 오시고. 어, 미안해요 이래야지. 미안은 반말이고, 이 자식아. 반말하지 말라고. 아이, 네 가지 하고는. 아, 오버워치 못 봤어. 아, 나중에 또 봐요. 아, 소나기. 아, 비 그쳤던데, 잠깐 오고요. 어, 비 그쳤던데. 어. 아, 폰이 너무 느려? 아, 타슈 이준 감사. 오늘 조명 달았어. 오늘 조명 달았고. 어. 못생긴 얼굴도 잘생기게 해주는, LED 조명을 달았습니다. 아, 오빠. 기다려. 강타님,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기다려. 어, 내년 이맘때면 여자 시청자도 많지 않을까? 우리 여자 시청자 몇 명 있잖아. 가끔 오잖아. 저기 누구야? 비오뚜님하고, 어, 이쁜 핑핑이님 두 명 있잖아. 가끔 오는 사람. 어. 그게 어디야? 피파 때는, 어, 몇 달을 해도 여자 시청자가 한 명도 없다가 지금 벌써 두 명 생겼잖아. 금방 생겨. 어, 돈 많네. 어, 둘 다 좋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하고 똑같아. 피파는 내가 20몇 년을 했는데. 자, 이거 뭐야. 오늘은 그럼 13억 스쿼드 갈까? 어. 자, 13억 스쿼드 가고요. 어, 이거 누구 거야? 아프리카 닉네임 누구지?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아, 진짜 에드위나님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에드위나님 이름이 뭐야? 이름 말해봐. 에드위나님 이름, 카카오톡 이름을 말해. 이름 말하면 믿을게. 어, 증거를 내. 카카오톡 이름 뭐예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어, 맞네. 어, 맞네. 본인 맞네. 오케이. 본인 맞다. 어. 자, 주인이 맞네. 주인이 나타났어. 나는 호날두가 좋더라고, 호날두. 어, 몸싸움이 되니까. 어. 자, 그럼 에드위나님한테 방장 권한을 주고. 어. 방장이 아니야, 매니저. 잠깐 매니저. 강퇴하면 안 돼, 그렇다고. 어, 기프트콘 치킨 보자, 먹방할. 아, 그거 좋다. 야, 기프트콘 치킨 주면 내가 먹방할게. 아, 그거 좋은데? 그래, 그거 콜. 어, 내 핸드폰이 있나? 그래, 그거 할게. 어. 뭐 주면 하지. 어,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어, 그래. 아, 다음에. 아, 장난해 지금?
지금 주는 스쿠터 다음에 준다고? 아, 장난해? 아, 속, 아, 나 속보인 것 같아. 너 쪽팔려 죽겠어.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우, 승질나. 아우, 승질나. 아이씨, 지금 준다는 줄 알았잖아. 자, 그럼 일단 11억스 코드 갈게요. 안 해, 안 해. 줘도 안 해. 줘도 안 해. 씨. 자, 11억스 코드. 아이, 사람 갖고 놀고 있어. 왜 그래. 아, 눈물 나. 아씨, 난 괜히 또 맛있는 거 먹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잖아. 아씨. 자, 그럼 11억 스쿼드 갈겁니다. 자, 11억 어떤 팀을 원해요? 자, 11억 원하는 팀을 얘기해주세요. 자, 원하는 팀을 얘기해. 자, 뭐 대장도 있고 돈은 딱 11억 쓰자. 아, 오늘 5억 하라고? 알았어. 5억은 어떤 팀으로 할게요. 자, 5억 어떤 팀? 5억 있는 돈 갖고 내가 다 오버워치 사주고 있잖아 지금. 탈탈탈 털어서 장신팀이나 국대팀 5억이면 장신팀에. 자, 5억으로 가성비 장신팀 하자. 어때? 5억 가성비 장신팀. 아, 저 사람 존, 골 때린다. 자기가 보낸다는 오늘 남한테 보내네요. 아, 웃겨. 자, 골키퍼, 그러면 장신팀이니까, 장신팀, 자, 5억 장신 스쿼드, 이왕이면 장신 중에서, 헤딩 좋은 애, 헤딩 좋은 애, 헤딩 좋은 애 위주로 가고, 골키퍼는 누가 있을까? 키 큰 애 누구 있죠? 쿠르타가 제일 큰가? 베고비치 키커, 베고비치. 베고비치 크네. 쿠르토는 얼마야? 쿠르토 199네. 이거는 뭐 쿠르토가 써야지. 베고비치 뭐 잽이 안 되네. 멀던도 없고. 자, 한 명에 4천 정도. 자, 그럼 쿠르토 쓰자. 쿠르토 3카 정도 쓰면 딱 5카 되겠는데 이거? 3천. 아, 이거 싸다. 이거 싼 거 가자. 아, 이거 가자. 오카. 아, 킥이 좀 딸리네 얘는. 자, 얘는 키가 어차피 뭐 쿠르토와 멀돈 있으니까 킥 별로 안 쓸 것 같긴 한데. 아, 비슷비슷한 고놈이 고놈인데 일단은 15 쿠르토 오카 3200.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카 아니면 5카로 해달래. 오케이. 자, 1카 아니면 5카. 3카는 안 쓴대. 자, 수비 키 크네 누구 있을까요? 수비. 자, 수비수 키 크네 추천해주세요. 아, 얘는 키가 겁나 크다. 그런 선수 추천 바랍니다. 키 큰 수비수. 메르텔 키 크고, 메르텔 키 크고 또 크라우치? 최진철 키 작잖아. 187이면 작은 거지. 자, 2m 넘는 애로 가자. 2m. 쿠르토가 2m 되나? 아, 메르테. 메르테 거의 2m네. 그래, 메르테가 196이면 합격. 자, 06 메르테 1카. 주인분이 저기 1카. 1카가 얼마냐? 1900. 아, 나우두는 참여도가 안 좋잖아. 나우두 PK는 참여도가 안 좋고. 나우두 참여도가 높음 아니야? 그냥 나우두 쓸까? 그냥 나우두 가자. 나우두 가자, 그냥. 그래. 어차피 뭐, 5억짜리 재미로 짜는 팀인데. 09 나우두가 괜찮나? 09 나우두 싸다. 1000만원 밖에 안 해. 근데 느리다. 나우두 뭐가 좋아? 빠른 나우두 없나? 빠른 나우드 아는 사람. 빠른 나우드. 나 아는데, 빠른 나우드. 호나우드. 호나우드가 빠른 나우드죠? 겁나 빨라. 자, 빠른 나우드 없나? 얘도 별로 안 빠르네. 없네, 빠른 나우드. 아, 저기.
아, 피 190 맞춰서 찾아보라고? 아,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 디아라 갈까? 디아라? 어, 나우드 말고 또 키 큰 애 누가 있을까? 알루 디아라 키 크잖아. 디아라. 알루 디아라. 디아라 190. 어, 내가 좋아하는 알루 디아라. 그냥 06W 디아라 좋아하지. 어, 2000 정도 하네. 어이, 겁나 좋아, 디아라. 디아라 무조건 쓸게. 어. 자, 06W 디아라 2100. 어. 아, 비에이라 가자, 그래. 비에이라 좋다. 아, 천재인데? 어, 비에이라 천재인데? 어, 비에이라 가자. 왜 비에이라 생각을 못했지? 어. 자, 06W 비에이라. 어우, 겁나 비싸네. 4200. 둘이 형제야? 어, 끝에가 둘 다 라짜 돌림이네. 자, 또 누구 있을까? 자, 오른쪽, 왼쪽, 또 키 크네. 어, 추천해주세요. 오른쪽, 왼쪽, 키 크네. 키 크네 또 누가 있을까? 어. 지금 애들 다 좋아. 참여도 좋고. 생각나는 애가, 아, 베스터만. 야, 푸근이 천재다. 베스터만. 그렇지. 아, 베스터만 오졌다. 인정, 인정. 자, 베스터만 190인가 그러잖아. 그렇지. 08이 베스터만 좋고. 아, 비싸네. 아, 08이 베스터만 비싸. 그냥 가자. 자, 베스터만, 어, 4,000. 괜찮아, 괜찮아. 아, 3,900. 자, 그 다음 왼쪽 누구 할까, 왼쪽. 어, 얀센 갈까, 그냥? 얀센? 그래, 얀센 가자. 얀센 생젠데, 어, 뭐, 키 크고 왼발은 뭐, 얀센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 꼭 왼발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 얀센 1칸은 팔려. 그래, 그래. 자, 속도 85 엄청 빠르고, 대인수비 73 조금 아쉽지만, 민첩 67, 어. 어, 얀센 5카 있다. 근데 이건 안 돼. 어, 그냥 보기만 할게요. 아, 여기 민첩 후지고. 자, 08이 얀센 3500 정도 하네. 자, 돈 많이 안, 지금 5명, 6명 짰는데 2억도 안 썼어. 2억도 안 썼어. 어, 2억도 안 썼고. 자, 그 다음에, 어, 공격수, 훈멜스? 훈멜스는 참여도 높음인데? 어, 훈멜스는 느려. 훈멜스 느려. 훈멜스 잘 모르는구나. 어, 14W 훈멜스 속도 74로 굉장히 느립니다. 요거 5카 가면 몇억 줘야 돼? 2억 줘야 돼, 2억. 훈멜스 택도 없고요. 자, 공격수 먼저 가자. 자, 공격수, 장신팀. 어, 장신하면 생각나는 누구 있어? 드록바, 드로그바. 아, 드록바는 189인데, 드록바는 안 되나요? 아, 난 크라우치를 좀 싫어해서. 어, 드록바는 안 되나요, 드록바? 106 드록바 하나 쓰면 안 돼? 드록바 장신 아니야? 아, 그래, 토니 있구나. 그래, 토니가 솔직히, 어, 토니가 더 크다. 아, 인정. 어, 루카 토니가 훨씬 크지. 194야. 아, 이거 토니 가야겠다. 아, 토니 1카가 없네. 아, 질라탄 또 있네. 아, 그러네. 어, 토니가 근데 카드가 없다잉. 아, 토니가 없어. 이거 드록바 각인가? 자, 토니가, 어, 없네. 토니, 무슨 토니가 좋아? 아, 토니 일단 지게차기 해놓고. 마키 해놓? 어, 자, 어, 맥스님, 퀵뷰 쓰고 있어? 오케이. 어, 마키 해놓, 속력 똥 나와. 아, 60. 어, 똥 나오고, 어, 똥 나와. 자. 아, 너무 그러네, 나 요즘. 그래? 마키에노 쓰고 싶어? 이거 한번 쓸까요? 마키에노 써볼까? 궁금하긴 하다. 어, 속도 61. 어, 스태미너 79. 근데 강력한 헤딩은 있어. 아, 패스 70. 어우. 얘는 거의 뭐, 거의 전부 다 C껌이 안 보여. 어, 써보제. 자, 15. 어, 마키에노 2400. 어, 15 마키에노 2400. 좀 걱정된다. 어. 자, 그 다음에 윙어, 키 큰 윙어 누구 있을까? 키 큰 윙어 누구 있지? 어, 걔 있잖아, 걔. 보드메 왼발에 쓰자, 왼발. 보드메 쓰면 되겠다, 보드메.
보드맨 키크, 보드맨 키크잖아. 09 보드맨 정도 쓰면 되겠네. 06은 너무 비싸지. 비싸고. 보기나 하자. 아, 너무 좋은데? 야, 그냥 이거 가자. 보드맨, 이거 가도 되겠다. 아우, 겁나 좋아. 크로스가 75네, 근데. 크로스 좀 높은 애 있나? 크로스, 70, 아, 얘 가자. 아니, 얘가 저기 크로스가 더 좋다. 근데 속도가 느리네. 잠깐만. 09 보드맨 가야 되나? 아씨. 속도가 느려, 저기. 크로스 74. 아, 똥 나오네, 또. 아. 보드맨 중매했을까요? 아, 그럼 윙어는 누구 써? 윙어 가래가 없어, 윙어. 아, 고민되네. 자, 지금, 오카 몇 개인지 찾아보고. 하나, 오카가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어. 네 개네. 오카 써야 돼, 오카 써야 돼. 보드맨 오카 써야 돼, 무조건. 자, 07 보드맨 가자. 자, 07 보드맨, 은카, 4300. 07 왼발이지? 아, 오른발이네, 또 07은. 얀센 있으니까 괜찮아. 얀센 있으니까. 이따가, 오스카카 이따가 와. 자, 여기는 누구 가지, 그럼? 자, 여기는 질라탄 갈까? 그냥 질라탄? 질라탄 가도 걔가 괜찮은 것 같아. 질라탄이나 아니면 성나탄. 석현준 요즘 핫하잖아. 아나탄 말고. 야, 석현준 2500. 강력한 헤딩 있고, 공격 참여도 높음이야. 와, 대박. 석현준 가자. 헤딩 하나는 석현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석현준 2600. 이거 뭐냐, 이거. 무슨 석현준이냐, 이거. 이거 무슨 석현준이냐, 이거. 태극 석현준, 석현준이야? 올림픽? 무슨 석현준이냐, 이거. 아, 623?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만 찾아봐. 자, 여기 두 개 키크네 찾아봐요. 이제 키크네 거의 다 찾았어. 키 크고 패스 잘하는 애 누구 있지? 석현중 몰라, 석현중? 석현중. 석현고 옆에 있는 거. 투레? 아, 투레 좋다, 투레. 투레, 투레 짱인데? 이야, 투레 찾아냈어? 야야 투레 좋구요. 좋아. 투레는, 07 투레 뭐 이런 거 은카 가자. 08 투레. 저 헷갈려, 쟤 때문에. 좋은 거 있어. 08 투레가, 예리한 가마차기 있는 거 있는데. 얘 있잖아. 얘 봐봐. 플레이메이커에, 예리한 가마차기까지 있어. 예리한 가마차기. 장난 아니죠? 민첩 좋고. 얘 공미 있으면 짱이야. 야, 시야도 좋아. 자, 08 투레 6화 6700. 5화가 없네. 툴에 190 안 넘어? 그러네. 툴에 좀 작네. 요즘 작네, 진짜. 그걸 몰랐네. 툴에 저 작은지 몰랐어. 그냥 툴에 봐주자. 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좀 봐주자. 자, 툴에 그냥 08 툴에. 이걸로 갈게요. 봐줘! 자, 그 다음에, 여기 포그박 쓰면 딱인데, 그리고 포그박 있네. 포그박 딱이네. 천재인데, 포그박? 포그박 누구야? 천재인데, 포그박. 그래, 포그박. 잠깐, 6화 몇 개 남았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썼네. 6화 안 써도 되겠네. 김신욱? 김신욱? 김신욱도 저건가? 잠깐, 포그박 먼저 넣고. 자, 포그바는 14티 넣을까? 2억. 14티 포그바 3500. 포그바 키 몇이냐? 188. 자, 마키누 말고 쟤 누구야? 김신욱? 그래, 김신욱 가자. 김신욱 괜찮지. 김신욱 5카 3100. 이거 가자. 딱 좋네. 김신욱 강력한 헤딩 없어? 김신욱 강력한 헤딩이 없구나. 얘는 강력한 헤딩 어디다 팔아먹었어? 있네. 15 김신욱 가자. 15 김신욱 5카 3000. 느린다.
그래도 강력한 헤딩인데? 어, 나는 강력한 헤딩으로 갈게. 자, 2800. 어, 이렇게 되면 뭐 장신팀 다 된 것 같아. 자, 주인분 이대로 고할까요? 클로제 183. 트라우레 질라탄? 어, 안 넣고. 골키퍼? 아, 골키퍼는 판아웃? 그래, 판아웃 한번 가자, 그럼. 아, 나 판아웃 별로인데. 좋아. 키는 크지. 어, 키는 크지. 능력이 별로라서 그렇지. 아우, 완전 별로야. 판아웃 가요? 그래, 판아웃 가자. 2100. 걱정되는데, 판아웃. 어. 왜? 자, 이렇게 가자, 그럼. 자, 이렇게, 어, 판아웃으로 해서 갈게요. 아, 마티치? 알았어, 알았어. 난, 내가, 아, 뭐야, 석현준 없어. 석현준 없어, 진. 석현준 없고. 어, 석현준 나오면 얘기해줘. 자, 김신욱. 기다리면 나오겠지, 뭐. 아, 막, 귀찮, 다 짰어요, 다 짰어. 마티치 후보로 사세요. 다 짰어. 다 짠 다음에, 뒤통수 치는 거 제일 싫어해. 아, 알어, 석현중. 알고 있어요, 석현중. 고마워요. 자, 07 모듬에. 자, 뚜레. 08 야야 뚜레. 어, 08 야야 뚜레 5카로 갈게요. 5카 있으니까 5카. 거, 굳이 뭐 6카 갈 필요 없지. 자, 아까는 5카가 없었잖아. 보고 봐. 아, 떴어? 오케이. 아이씨, 안, 팔렸나보다. 자, 디아라. 06W, 디아라, 오카. 아, 난 시청자를 믿어. 시청자를 믿어. 시청자가 나한테 거짓말을 해. 어. 난,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 금방 팔려. 하, 어, 하나도 없는데, 그런 건 뜨자마자 팔려요. 이에이라. 부군이는 또 거짓말 안 해. 부군이는 착한 애야. 내가 알아요. 자, 06W 메르테. 야, 거짓말이고 솔직히 형한테 긴 말 보내. 49라였다고. 어, 형이 모른 척 해줄게. 자, 베스터만.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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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석현준 따봉! 자, 판아웃. 자, 다 사서, 다 샀어. 너 방송 나이 60. 어, 85년생인가 보구나. 어. 아, 어, 뭐 케미가 못 먹네. 자, 여리형 포메이션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포그바, 비에이라.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어, 석현준 높음이고. 야, 근데 애들 참여도가 솔직히 좀 안 좋다. 어. 뭐, 어때? 재미로 하는 팀인데, 그쵸? 어. 수비는 좋네, 수비는 좋아. 자, 65, 35.
자, 좋아, 좋아, 좋아. 나중에 다시 신청해 주시고. 자, 포그바 놓고. 코너킥은 2렉 올리면 안 되잖아. 아니, 애들 키가 다 크구나. 애들 키가 다 커, 생각해보니까. 얀센 크루스 좋네, 얀센. 경험치가 있나 모르겠다, 경험치. 경험치 없어. 경험치 없어. 그냥 경험치 없이 하자, 남자답게. 자, 남자답게 경험치 없이 하겠습니다. 쿨하게. 컴뽕으로 하자, 컴뽕. 우리에겐 컴뽕이 있다. 설마 지겠어. 지면 뭐 경험치 없는 탓이지, 뭐 내 탓인가, 그게. 아따, 귀찮다잉. 야, 이거 수동으로 하는 사람 처음 봤네. 추종식 당연히 해야지. 자, XYBA, LD, LV, YX, RBA, LT. 웨이 눈이 뭐 빨리 파는 게 낫죠. 비라 가마차기 예리한데. 자, 그럼 추종식 바로 가겠습니다. 잘못 눌렀어. 또 잘못 눌렀어. 미치겠다. 또 잘못 눌렀어. 다행이야. 잘못 안 눌렀구나. 깜짝이야. 왜 이러지? 이거 순경이잖아, 순경. 자, 좋아. 상대편 독일이야, 독일. 자, 독일 대 우리 장신팀. 자, 좋구요. 2대2였어? 2대2면 잘못 눌러도 되는구나. 미안해. 흥분했구나, 내가. 흥분했어. 몹시 흥분. 아이, 추워. 밀로? 밀로 괜찮던데. 아스를 받으러 달려가는데요. 자, 동료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야야 뚜레 슈팅 시도. 아우, 내가 말했지. 야야 뚜레 예리한 가마차기. 3억 스쿼드 유튜브 헤딩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짠 거에서 카드만 좀 낮추면 되잖아. 유튜브엔 없는 게 없어. 다 있고요. 아, 김신우 안 뛰어 들어가네. 아, 역시 헤딩은, 헤딩은 원탑이야, 우리 팀. 선수에도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열립니다. 석현준. 석현준 홈런. 자, 석현준 홈런. 자, 헤딩은 절대 안 뺏긴다. 양상이 달라지거든요. 되게 살짝 끝나갔어요. 자, 이거 앞으로 매트 영향을 미치겠는데요. 브레메 길고 흩었는데요. 왼쪽에 한 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거 홈런 칠 수가 있지. 경험치가 없어서 그래, 경험치가. 경험치 있었으면 들어왔을 텐데. 야, 몸싸움 봐라. 아우, 몸싸움은 되는데, 달리기가 있다, 달리기가. 아, 김신우! 나이스. 야, 이거 다리로, 롱다리로, 합다리 놓기. 아이고, 골 때리는데, 이 판. 넣을 거 못 넣고. 어떻게든 뭐 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자, 정확하게 연결하면 기회를 노릴 수 있겠습니다. 브레메.
귀신 독일에게 어드밴티지 줍니다. 공을 받아주러 팀 동료. 독일이 지금 장신 팀에 쫄고 있어. 브레메만 팔아도 우리 팀보다 비쌀 것 같은데. 공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야 위험했다 위험했어. 동료가 받쳐줍니다. 패스에 이은 패스 좋습니다. 야 똥패스 진짜 똥패스다. 누구야 쟤? 석현준. 아 진짜 똥패스 짱이네. 패스를 발로 하고 있어 진짜. 와. 자 들어가 들어가. 차! 야, 이번엔 좋았다, 좋았어. 패스를 발로 해, 진짜. 아, 승질나. 자, 좋았어, 좋았어. 야야 투래. 아, 아까비, 아까비. 헤딩 몸싸움은 짱이야. 아, 강력한 태클 공만 보고 들어갑니다.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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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어. 나이스! 자, 곰태인님 어서 오시고. 자, 이번엔 QA 크로스, QA. 걸린 느낌 딱 들었어. 골키퍼 튀어나오고 때마침 좋았어. 야 상대 안나가네. 나갈 것 같은데. 한 골 넣어줄까? 한 골 넣어봐. 상대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못 넣었네 이걸 또. 자 선수들이 하프타임을 맞아서 이제 라커룸을 향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전반전 45분. 아 다윗이 정말 잘 싸웠습니다. 아 뭐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은 경기였어요. 네. 돌아왔다 이 강 팀의 약점을요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감스 이상국님 어서 오세요.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대 팀이 공 가져갑니다. 저 이거 찬스인데? 찬스인데? 아우 김신 투레 이걸 못 잡았어. 아우 잡았으면 바로 적인데. 아 감스트 진행 위험은 관리예요. 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좀 저 좀 어떻게 참가되나요? 야 뭐 있으면 좀 야 과일이라도 좀 내드려. 뭐 하는 거니? 손님 오셨는데 좀 아 이 매너 과일들이요. 아 매니저 잠시 드려요? 뭐 강퇴하는 거 아니죠? 저분 믿어도 되는 거지? 저분 강퇴하는 거 아니지? 전에 누가 왔다고 얘기하더라고.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조심히 경기 계속. 아 뭐야 이거? 네, 프리킥을 줍니다. 나 PK인 줄 알았어. 깜짝이야. 아 매니저 채팅 주시나? 잠깐 아 매니저 채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 생각을 못했네. 매니저 채팅도 안 보는데. 자. 나 됐대. 자 저기 뭐야. 여러분 저 저거 됐대요. 일단은 되셨대. 자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 아 예 이거 끝나고 치즈 받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중앙에 선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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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야,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야 애들 수비 좋아 수비 좋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스트 이상님 땡큐. 일단은 됐어. 자 일단은 됐고. 아 목요일날 저 접수 발표한다 그래갖고. 근데 생각보다 빨리 됐네. 아이씨 어따 차. 골키퍼가 좋다고? 난 잘 모르겠는데?
아, 야, 야, 얘가 좋다고? 야. 근데 이따구로 골 먹는 거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 와, 이게 좋다고? 와. 진짜 어이없다. 진짜 어이없어. 이렇게 머리 맞고 오는 공은요 키퍼 입장에서는 방향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아, 자 석현준 석현준 아 기가 막힌 헤딩이네요. 워커 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김신우 아씨 김신우 빨리 또 튀어들어가야지. 시트야 아, 시팅 하나 막아내네요. 경기 시작 90분 중에서 마지막 9분 남았습니다. 네 공소연 선수 줄 곳이 많습니다. 네 공 뺏깁니다. 김신우 아 달리기가 안돼. 달리기가 달리기 너무 안돼. 너무 안돼. 아니야 상대 헤딩이 좋은거 좋았다기보다 내 골키퍼가 문제였어. 그거 못 막냐. 슈바인슈타이거 슈바인슈타이거 좋은 크로스 올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자기 자리 잘 지켜야겠죠. 네 이제 내 골 놓고 나니까 재미가 없다. 야야 두레 양 팀의 스코어판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 사실 이렇게까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아 정말 의외네요. 월드 레전드 브레메 왜 안 끝나? 폭파. 어 PK 아 마무리 PK 오버워치는 이따가 날카로운 슈팅. 아 막았어. 아, 막 걸렸어. 아, 너무 너무 속보였나? 아, 걸렸네. 아, 이거 참. 자, 뭐 팀은 잘 나왔고요.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억 장신 스쿼드 하고 나 저 친추 좀 받을게. 어, 감스트 저기 매니저님한테 친추 받아야 되니까. 어, 팀은 맞춰 주는데 오늘은 마감. 오늘은 마감. 어, 5억 이상. 자, 그리고 기쁜 소식. 야, 여러분한테, 어, 뭐야, 이거.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 어, 열이 형의 34만원 PC 있죠? 어, 지금 시청자 좀 많으니까, 열이 형의 34만원 PC, 어, 열이 형의 34만원 PC가 오늘 또 한 대 팔렸어. 그래서 제가, 어, 7월 15일부터 팔기 시작했는데,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어, 오늘 팔린 것까지 8대. 벌써 8대를 팔렸어. 아, 역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이야. 벌써 8대 팔렸어. 아 미친듯이 팔리고 있어. 겁나 잘 팔려. 지금 스폰서 사장님이 깜짝 놀라고 있어. 너무 잘 팔려갖고 어,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 이렇게 잘 팔릴 거라고는. 어, 나도 놀랐어. 나도 이렇게 잘 팔릴지 몰랐어요. 한 달에 어, 많아야 뭐 한 3대? 어, 2세대? 아 그래요? 고마워요. 어, 2세대 팔릴 거 어, 팔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8대 팔렸어. 미치겠어. 어. 오케이. 어. 저 이벤트 한번 해야겠어. 나중에 컴퓨터 이벤트 뭐 소개해봐도.